월드컵에 왔는데요. 세계 선 5위랍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창에 달려 있잖아. 2만 천 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 문이 열렸네요. 17,000개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커튼홀이라는 유리창인데 커튼홀이라는데 하나의 무게가 600kg입니다. 그럼 전망대에 가보겠습니다. 고고. 여기는 117층 472m의 월드타워 전망입니다. 여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 겨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을입니다. 이건 여름이고요. 그리고 이건 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밤이네요. 정말 야경이 멋지고 그 낮은 이럽니다. 다 나오네요. 그냥 밖에 있는 로봇사람만 찍어주겠습니다. 정말 게임기 같아요. 밑에는 엄청난데요? 네. 여러분. 꼬꼬님, 안 무섭나요? 요거 안 돼요. 여기서 점프할 순 없어요. 뽀동님, 어땠어요? 무서워. 무서웠나요, 뽀동님? 우리 뽀동님도 한번 가볼까요? 안 돼. 내가 저쪽 가면 저게 계속 흔들린다고. 흔들려서요? 알았어. 우리 아빠도 근데 밑에를 보니까 어질어질하긴 해요. 우리 뽀뽀님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는 118층인가요? 네. 여기는 486m. 호동님, 여기 486m 공기는 어때요? 몰라, 몰라. 뽀뽀님, 여기 486m 공기는 어떤가요? 몰라요. 눈부시다. 눈이 부셔서 잘 못. 위에 또 더 있네. 뽀뽀님, 여기 몇 미터 전망대인가요? 486미터입니다.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네요. 네. 저 앞쪽에는 올림픽 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공원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기념해서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올림픽 공원. 저기서 개미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곳에 가볼까요? 네, 고고. 그럼 아빠가 안 올게. 그럼 아빠가 보게. 여행을? 바로 제다 타워가 1km입니다. 거기로 갈 겁니다. 와. 제다 타워? 네, 제다 타워랑 킹덤 타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높이가 1km입니다. 1km가 넘고 1,007m입니다. 미터로 하자면. 아, 그렇게 높은 건물이 생긴다는 건가요? 네, 2020년에 왕. 2020년이요? 어디에 생기나요? 어디에 생기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아,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뽀뽀님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생기면 그걸 또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아, 또 네.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계단 123층까지 계단을 오르게 대회를 에이? 하겠습니다. 뽀뽀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마라톤 대회도 하는 거? 아빠도 요 근래 그거 봤어요, 기사를. 네, 저는 유산빌딩 누가 마라톤 대회 하는 거 저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즐겨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전망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와서 즐기시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